우리 고장 출신 애국지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도내에서만 400명이 넘는 애국지사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신규식 선생. 의사인 동생 신건식 선생도 형을 따라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형제가 태어난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의 생가는 애국지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안 후손이 살고 있어 그나마 원형이 보존돼 있지만 지자체가 기념사업 추진을 중단한 이후로는 찾아오는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여기 학생들 말에 여기 오고 그랬는데 학생들도 안 왔는데.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기념관. 수십억을 들인 애국지사 기념사업이지만 저술과 활동일지를 빼면 흥미를 끌만한 콘텐츠가 없어 방문객 하나 없이 썰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지역 출신 애국지사는 먼 딴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충북 지역 출신 애국지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른들이 단어로 어른들이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이들은 어렵고 딱딱하고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의병의 중심지이자 3.1운동 민족대표의 산실이었던 충북. 4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의 고장이지만 젊은 세대의 무관심 속에 애국지사들의 행적이 잊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